탈락자는 김보성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우야, 우리 성명진이가 정말 힘들게 많이 살아봤어. 난 그의 인생을 응원하고 싶다. 아무튼 명진아, 1900만 원 장명진에게 은으로 선물 하우리. 고맙다. 응. 고맙다 우들. 사랑한다. 탈락은 정말 한순간이구나. 슬펐고 좀 허무했고요. 망감이 교차했습니다. 왜냐면 형님이 탈락할 거라는 거는 제가 정말 몰랐거든요. 아 진짜 나는 명진이랑 같이 한번 룸메이트 되고 싶었던 게 정말 우리 명진이 어떤 그 고충과 어떤 인생을 좀 듣고 싶었어. 제가 탈북할 때는 12살이었거든요, 형님. 그리고 중국에서 3년 정도 도피생활 하다가 아버지 북송 당하시고 배마 불러서는 살 수 없다. 이제 나라 없는 서름을 알았거든요. 미래가 없는 나라 거예요. 없는 서름이 있구나. 네, 중국에 그 가서 대한민국 와서 감자 잘 안 먹었거든요. 거의 안 먹었습니다. 감자도 싫어하고 옥수수는 더 싫어하고 밥 대신에 그걸 먹으면 네, 썩은 감자, 엉감자 그런 감자를 매일 먹는 게 아니라 정말 배고플 때 허겁지겁 먹었거든요. 이제 살기 위해서 생감자, 얼음감자 써. 그래서 그 감자가 싫어요. 아유, 부산 고생 말고 와. 남자 좀 반했어요, 사실. 형님이랑 통했다고 생각했고 다 기억을 못해도 그냥 형님이와 그런 진한 얘기는 그리고 저의 그냥 가슴과 그런 게 기분이 웅크렸던 거는 이제 아버지 얘기, 이제 형님이랑 같이 했던 그 아버지 얘기가 기억나고. 아이고, 아이고, 왜 또 울어, 인마. 아이고, 울려고 하는 게 아빠도 보고 싶구나, 또 아버지. 어? 아, 그럼. 명진이도 아빠 보고 싶구나. 저도. 아버지, 좋은 시절이 있었어. 아이고, 그랬구나. 아이고, 씨. 제가 사실 아버지 얘기하다가 보성 형님이랑 좀 부둥켜 좀 울었거든요. 아버지가 차별을 했지만, 저에게 아버지는 가장 큰 산이고 저를 지금까지 할 수 있게 해준 사람이 아버지고 목숨 바쳐서 형까지 오게 했거든요. 그래서 잊을 수도 없고 늘 고맙고 보고 싶은 네, 아버지가 꼭 생각나긴 합니다. 제가 네. 나의 살던 고향은 호피나 산고 복숭아고 딸기고 아기지달래 그 속에서 살던 때가 그립습니다. 일어나서 일단 1층 제일 먼저 가고 저기 뒷가에 전화했을 때 이 아랫사람을 어떻게 해줘야 될까? 일단은 친해져야 돼. 그러니까. 어젯밤 새로운 입주자가 도착했습니다. 펜트하우스에 이웃이 된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32살 IT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변호사 겸 공인중개사 이면서라고 합니다. 제가 나갔던 서바이벌, 슈퍼스타K, 미스터트롯, 굿피플, 마이 보이프렌드 이즈 베러
예. 네 번이네요. 제일 성적이 좋았던 건 굿피플에서 최종 1등. 이 평당 4만 원대를 넘어갈 수가 없는 토지이거든요. 누가 땅을 엄청 큰 땅을 사가지고 택지로 개발이 된다, 대규모로. 뭐 저는 변호사 되기 전에 이미 회사를 하고 있었고요. 그게 타이밍상 좀 엉켜서 지금은 변호사 활동은 하지는 않고 대부분의 시간을 회사 경영하는 데 쏟아붓고 있습니다. 사실은 학습이나 이런 프로세스가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미지수지만 운영 과정에서 해나가야 될 얘기지만 기본적으로 AI가 하니까 공정성에 의문이 없고 펜트하우스 출연을 결심하게 된 건 지금 저도 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5억 정도. 운영하는 회사가 억 단위 거래대금 결제가 느려졌고 신규로 돈이 들어올 만한 계약 체결도 계속해서 지연이 되고 있고 해서 자금 스케줄이 꼬여 있습니다. 상당히 꼬여 있어서 돈이 들어가지 않으면 회사가 가다 멈출 수도 있는 것이고 돈이 필요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대표님 무조건 1등 하세요. 네, 무조건. 무조건 1등.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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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 식사 분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로한님, 오늘의 식사입니다. 8명이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 오늘은 중식으로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늘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추가 메뉴를 구매했던 이로한. 그리고 어젯밤 상금 균등 분배마저 깨트린 상황에서 오늘의 식사입니다. 얼마나 많은 음식을 남겨줄까요? 중식은 마음에 들어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중식 너무 좋아하죠. 근데 이거 저 혼자도 사실 부족한 양이라서 중식은 많이 먹어야 되거든요. 배가 악 하고 찢어질 때까지. 누른 데가 좀 많이 먹을게요. 숟가락으로 부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최대한 안 건드린 걸로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배려 플러스 얄팍한 속임수? 속임수랄까요? 저 진짜 됐습니다. 충분히 담으셨습니다. 네. 언니 아무것도 안 가져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야? 뭘 가져간 거야? 그래. 너 먹어. 나도 먹을래. 4층의 특권이다. 너무 많은가? 그 전에는 균등 분배로 좀 잘 나눴어가지고 크게 신경 쓰진 않았는데 오늘은 좀 달랐다는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확실히. 맛있다. 맛있다. 국물 좀 더. 식사 물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중식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좀 드세요. 못 먹을 것 같은데. 양이 거지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신입은 어제 왔잖아요. 밥 먹고 왔을 텐데 좀 굶어도 돼. 확인. 말이 되네. 짜장면을 먹어야 됩니다. 균등이고 나발이고. 균등이 나발이고. 이제는 생존 분배네. 저희 됐습니다. 너무 배고파요, 집사님. 오늘 메뉴는 중식입니다. 어머. 마음껏 담으시죠. 아니, 음식이 없어요. 말해, 뭐예요? 왜냐면 그 전날 루안이 다 깨트려 균등 배분을 안 하고 돈을 더 많이 가져갔으니까. 아, 좀 쇼킹했던 것 같아요. 아마 역대 최고로 양이 적지 않았을까. 야, 이거 밥 어떻게. 반은 우리 반 먹고. 이거 진짜 이거 어떡하면 되냐. 진짜 큰일 났다. 일단
이거에. 이게 웬일이래, 이게. 아우, 너무 열받는다. 아, 끝났습니다, 집사님. 집사님. 그래도 밑에 새로운 신입이 있으니까. 밑에 층을 위해서. 자, 하루에 한 번 제공되는 식사와 물입니다. 마음껏 담으시기 바랍니다. 식사 배부는 마음에 드십니까? 네, 흡족합니다. 식사 마시죠. 감사합니다. 맞네. 뜨거운 감자 두 개요. 감자 두 개 주세요. 다 감자겨. 오늘은 못 버텨, 오늘은 못 버텨. 인정하지. 언니 말 잘 들었지? 먹어야 진짜 돼. 잘, 진짜 잘. 그래야지 우리가 게임도 집중하고. 이기지. 무조건 우리 연합 중에 펜타스를 무조건 차지해. 그러니까 한 명 무조건 먹어야 돼. 명진씨를 확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되고. 완벽하네. 이미 우한이 펜타스에서 500만 원 비빔밥 먹었다라는 거 알면 가장 명재 씨 엄청 화가 날 거야. 이러한 사람이라는 걸 인식을 빡 시켜야 돼. 제 얘기를 하자면 어쨌건 제가 제 최고의 동지가 어제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혼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일단 오늘 안에 우선 보성이 형처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겠다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냥 나는 그냥 같이 가고 싶어요. 그렇지. 저가 원하는 그림은 주부님이랑 결심이 붙고 싶어요. 중요한 건 최선을 다해서 멋있게 싸우다가 이기거나 죽거나 죽어도 이기는 거예요, 그건. 오케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자, 이 세력도를 보는 기회가 될 거예요. 이거 강력합니다. 나 그러면 제가 노력할 수 있는 이렇게 가야 되겠다. 저도 이거 노력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굳어. 눈이? 겉으로는 이거 만져. 이게 최선이에요? 이건 봐봐요. 이거는 비밀. 라이브 있어서는 지금 내 나한테 이거예요, 사실. 이거는 연기. 일시죠. 오케이. 연기. 일시죠. 오케이. 일시. 이 둘은 그이에게는 비밀로 가져가면 모든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걸까요? 가장 중요한 연합 두 개의 우리가 서로 이렇게 컨트롤 하고 있는 거예요. 출근인 덕분에 그래도 어느 정도 화면을 많이 보게 됐거든요. 그걸 듣고 그걸 또 보고 이제는 제가 어디 들어가도 제 선택이나 행동으로 들어가서 싸우고 싶고 들어가서 선택하고 싶지 지금은 좀 더 전략을 바꿨습니다. 낸시링 누나나 지바님이나 당장 내다버리기에는 아까운 패다, 아까운 사람들이다. 그 낸시링 누나와 저의 연합, 그리고 이제 루안 누나의 연합, 명진님과 프리랜서처럼 이렇게 어디로 갈지 둘이 판도를 또 뒤집는 거거든요. 언니 그러면 언니 내려갈 거야? 난 1층 내려갈 거야. 나 1층 내려. 뭔가 1층 갈 것 같아. 사람들 궁금해서 말 하자마자 눈물 나는 거지. 일단 제가 먼저 눌렀습니다. 지금부터는 엘리베이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탑승을 원하시는 분들은 엘리베이터 이용료 100만 원을 지참한 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층 가서 빨리 말해야 돼. 다 1층 가려고 지금 미쳤어. 4층 먼저 들어왔네. 1층 가야겠다. 지금 예스 준비됐어. 지금 예스? 예뻐? 완벽해. 응애 뭐라 그래야지. 네.
수영이네 눈을 안 마주쳐. 어, 너무 궁금해. 안 계시나? 우왕. 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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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언니, 우리 여기서 1층 살아본 유일한 두 명. 네. 4층에서 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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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층에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자기소개를 한번 할까요? 아, 네. 저는 임현서라고 하고요. 밖에서 IT 회사 운영하고 있고 어제까지 일하다가 생겨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지금 채널 입사 딱 보자마자 어? 뭔가 수학을 잘하겠다. 와, 엄청 똑똑하시겠다. 그래서 그분이랑 팀을 맺으면 저 좀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제가 움직여야 되겠다. 네, 그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어제 고생했어. 어제 고생했어요. 누나 어제 고생했어. 영진이가 우리 쪽 아니면 저쪽 어디로 갈 것 같은지를 너가 어제 충분히 설득이 됐어? 솔직히 말해서 우리 쪽이 조금 더 가까워. 조금 더 가까워. 근데 무엇보다 오늘 1층에 가서 신임이랑 얘기를 해보고 결정해야 돼. 당연하지. 1층 가게? 1층 가게? 1층 가죠. 가봤자 소용없어. 가봤자 소용없어. 응. 여덟 명이서 무슨 얘기하게? 어? 여덟 명이서 무슨 얘기하게? 수다 떠는 거라고. 그러면 그럼 둘이 얘기해. 난 얼굴이라도 보러 갈게. 조금 이따가. 그것도 언제? 변수를 차단하는 거죠. 누군가가 포섭되거나 그런 상황을. 형진님이 가서 먼저 얘기를 하면 먼저 신입 선수 치는 게 베스트 선택일 것 같기는 해요. 저도 그래. 너 어디가? 나 2층 걸려. 2층 가. 나 2층 이렇게. 1층 갈 시간 벌었으니까 1층 가서 빨리 말해야 돼. 우리 다 1층 가려고. 이따가 민재한테 얘기하고 우리가 좀 얘기를 해야 돼. 가봐. 다들 1층 갔지? 쓸데없는 짓이야. 쓸데없는 짓이야. 새로운 애는 똑똑한 애라면 들어보시게 봤을 거야. 그렇지. 환을 보겠지. 그치라고. 다른 신입들은 다 죽이고 싶어. 뭐라고? 나는 신입들은 다 죽이고 싶어. 아, 신입들은? 어, 아까 왜 멀리 가지 않고? 억울하잖아. 어제까지 밥 잘 먹고 왔을 거 아니야, 쟤는. 쟤는 지금도 1,000만 원 들고 있고 쟤는 지금도 배부를 거야. 오늘의 분노가 또 내일의 적이 될 수도 있고 그러네요. 그렇죠. 근데 일단 라인을 잘 타셔야 돼요. 뭔가 제 느낌에는 저랑 좀 비슷한 신세 같거든요. 그래서 뭐가요? 비슷한 신세예요? 어디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4차 세력들이 생겼고 저도 살아남으려면 어딘가 가야 되는데 제가 잘못 선택하면 어찌됐건 또 오늘 일이 내리든 제가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오늘은 좀 뭔가 좀 대화를 많이 하고 싶고 이제 뭐 우리랑 같이 있었거든요. 우리 김부성님. 아, 진짜요? 그 형님이 계셨어요? 네, 저희가 보냈어요. 아, 정말? 네, 저희가 보냈어요. 아, 정말? 진짜 저희가 탈락시켰어요. 아, 진짜요? 의리가 사남지 못한 곳인가 보네. 음식을 봤을 때. 오셨어? 그냥 터진다. 맞아요. 대자비로 왔어요. 아, 그럼요. 민망하실까봐. 오늘 이렇게 다 내려와 주시고. 아, 저는 2층 사실 가려고 했거든요. 왜냐면은 밥을 많이 남겨주셨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남긴 거 보고서, 마지막에 아무튼. 아셨어요? 아무튼. 아셨어요? 다 하나씩. 고맙습니다.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감자 올라가는 거 보고서. 나한테 밥을 남겨주고. 저희 내려왔을 땐 정말 아무것도 너무 없어서 네. 그 뭐 새우라든지 아예 그냥 우리가 밑으로 내린 거 있잖아. 나 아침 거의 안 먹었어. 그렇죠. 새우를 안 드신 거죠? 우리 신입. 그렇죠. 새우를 안 드신 거죠? 안 먹었어요. 왜냐면은 그냥 딱 그거죠. 아, 낸시랭님이 낸시랭 하시는구나. 저는 먼저 올라갈게요.
어, 네, 들어가시죠. 아, 언니야. 저 혼자 있는 것 같아서 얘기 좀 해. 나 출구 오빠 좀 만나봐야겠어. 어, 네, 가시는구나. 출구 좀 놀다 갈까? 아, 놀다 왔나. 나 얘기 좀 할게. 그러니까 3천만 원씩 주는 건 아시죠? 네, 내려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거를 출구랑 제가 제안을 해서 균등 배분을 해서 370만, 380만 원 이렇게 내리게끔 그게 기적적으로 다 진행이 되고 음식 배분도 기적적으로 다 배분이 1층까지 되고 그랬는데 이제 그게 잘 지켜지다가 어제 루안이 펜트하우스 주인이 되면서 그 규칙을 다 깼어요. 그래서 본인이 돈을 많이 가져가고 또 밑에 사람들 그렇게 배분을 해서 하나 더 어제 루안이 여기에서 컵라면 300만 원짜리 혼자 먹었어요. 아 정말요? 네. 그거 확인된 사실이군요. 예, 다 알아요. 왜냐면 냄새가 다 풍겼어 지금. 가식적이다. 빨리 어떤 사람을 찾아야 되는 어떤 세력을 찾아야 되는 그런 강박감이 아마 있었을 것 같아가지고 조금 불편했죠. 그랬는데 제가 좀 어제 충격적이었던 건 면담할 때 그냥 와인을 한 잔 달라고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해서 이렇게 봤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비빔밥 그릇에 숟가락 꽂혀서 있는 걸 제가 보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비빔밥 500만 원이거든. 아 비빔밥 그릇도 있었어요? 네. 그렇게 독단적이고 이기적인 성향이 있다라는 부분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 신행 누나랑 집안인 집안 씨는 노선을 정했구나. 타겟은 일단 루안님 같구나. 그 반대 세력에 가서 신행 누나를 타락시킬 건지 그 노선을 오늘은 정확히 정해야 되겠다. 죄송해요. 먼저 가보겠습니다. 저도 가겠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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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이따 봐요. 누나 이따 봐요. 어렵다, 어려워. 어렵죠. 어디 있을 건가? 저요? 어제... 달라요? 일관될 것 같아요. 네? 일관될 것 같아요. 일관이 똑같다는 거죠? 네, 어제다.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전 싫어하는 행동을 이미 나와서 지금 이미. 네. 저도 지금? 네, 저는 그 정도 말씀드릴게요. 네. 네. 근데 새로운 사람이 오셨는데 작게 말해 작게 새로운 사람이 오셨는데 대충 설명했어? 응 대충 그리고 얘는 보면 금방 봐 IT의 브레인이라면 그럴 줄 알았어 남자일 줄 알았고 변호사 그리고 지금쯤이면 착한 놈은 아닐 거야 나쁜 놈일 거야 나쁜 사람들 없는 거야 그냥 만나러 가지도 않았어 그래서 미나수는 저 라인을 타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뭐 어떻게 하는 것 같아? 일단 언니랑 내 쪽은 확실해 내가 언니한테 계속 얘기했거든 우리는 루안 언니만 믿어야 된다고 일단 루안 언니만 믿고 보자고 일단 탈락자 이기고 싶으면 신입 두 명 보내야 돼 미나 언니는 내가 봤을 때 무해하거든 그게 제일 위험해 근데 뭘 할지는 모르겠어 민아수의 행동 예측돼? 너 게임 중간에 너가 뭐 뽑으라고 얘기했는데 민아수가 안 따랐다며 아예 아 그거 못 들었대 거짓말인 거 알아 그거? 야 끝났어 거짓말인 거 알아 그거? 야 끝났어 형제 200 뽑지 않나 걔 어제 펜트하우스 갈라는 거야 가고 싶었대 갈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물어봤을 때 가고 근데 싶었대 근데 나처럼 헷가닥 하는 놈이 있고 쟤처럼 헷가닥 하는 놈이 있는데 좀 다른 거야 대가리 꽃밭 근데 밀어내야 돼 이기고 싶으면 얘기 다 했어? 친해졌어? 아니 안 친해졌지 당연히 아직이야? 어떻게 친해져 왜냐면 무슨 말 맞아 그냥 자기 위주로 다 얘기를 한 거지 그 렌지 언니가 뭐 올라갔을 때 면담했을 때 비빔밥을 시켜 먹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자기가 펜트하우스 주인이었을 때는 자기는 감자를 먹으면서 살았다 이렇게 말을 했어 그러면서 약간 자기 팔에 좀 들어오라고 하는 것 같아 내가 움직이지 말라 했는데 내가 움직이지 말라 했는데 실수하기 시작하네 추구는 무조건 자기 팀이라고 서출구는 왜냐면 거기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어
근데 낸시 언니가 딱 봐도 일단 오빠랑 균열이 생긴 거를 직감을 한 것 같고 어느 정도 못했을걸? 못했을걸? 그렇게 멍청한 눈치가 없어? 그렇게 멍청하다. 여러분들도 몰랐을 거예요. 제가 말 안 해줬으면. 그럼 내가 말해주고 나니까 내 행동들에서 보이는 건데 얘기하기 전까지 몰랐잖아. 아, 하긴 남자구도 여자구도도 모르고 있고 아무것도 몰랐잖아. 랭실은 무조건 집안이랑 평생 묶어두면 끝나는 거. 근데 명진님이 아, 그러니까 어, 그런 거야. 명진님이 우리가 우승하게끔 해주면 우리에 대한 신뢰가 좀 늘지 않을까? 하긴 랭실은 참여하고 싶어 했으니까 5대3으로 만들 거는 신입이랑 같이 여기로 넘어오겠지. 그리고 오늘 게임 할 때는 우리 진짜 협력해야 돼. 너 어제같이 그렇게 하면 안 돼. 어? 개인전 아니야, 이거. 개인전 아니야. 지금부터 엘리베이터 이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일단 모든 입장자들은 방으로 돌아가 주세요. 내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가 돼서 변호사잖아. 끝났어. 룸메이트가 꼭 안 돼도 난 불안한 게 없어. 누나가 소송 처음 해봤잖아. 말은 다 필요 없어. 증거주의야, 증거주의, 팩트. 근데 여기서 뭐 프린트해서 줄 수가 없으니까. 나랑 연합이 아니었던 사람이 얘기를 해주면 증명이 되는 거야. 어차피 상금은 1등. 최후 2인이나 3인에 들어가지 못하면 똑같네. 2인을 반드시 나오려면 3인 혹은 4인이 됐을 때 시나리오 생각해. 나랑 꼭 남을 한 명. 한 명이 꼭 필요하네. 최종 상금을 갖기 위해 진심을 숨긴 채 경쟁하는 입주자들 사이에서 과연 이면서는 누구와 손을 잡게 될까요? 곧이어 미션이 시작됩니다. 오늘의 미션은 코인 채굴. 오늘의 미션은 코인 채굴. 아이씨. 아이씨. 아이, 너무하네, 이거. 아이씨. 출구야, 너. 괜찮아. 아이씨. 1학천금의 꿈을 이룰 행운의 채굴꾼은 누구? 아, 이거 너무 잔인한데. 아, 이게 선 넘은 거 아니에요? 선은 내가 넘어왔는데. 나를 위한 미션인가? 쉽기는 한데 여기 오게 된 나의 처지가 여기서 보여지는 게 아닌가 오히려 또? 열심히 출근하면 뭐하노? 코인을 하면 돈이 복사가 되는데 창조 경제가 여기 있는데 했는데 제가 시작한 지 한 달. 한 달 만에 거의 50% 빠졌어요. 한 7, 8천? 8천이 다 됐을 거예요. 입주자 여러분들의 행운을 빌겠습니다. 이거 좀 일부러 만든 거 아니야? 조선의 개국공신 정도전의 호가 보담 삼봉에서 따온 삼봉입니다. 그 기운을 받아서 오늘 펜트하우스의 주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펜트하우스를 벗어나 오랜만에 또 야외로 나왔습니다. 너무 좋아요. 괜찮으십니까? 네. 살아있는 것 같아요. 어젯밤에 새로운 입주민이 들어오셨습니다. 임현서님이십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젯밤에 오셨습니다만 혹시 나름대로의 전략도 짜고 계신지요? 짜고는 있는데 생각이 잘 안 납니다. 답이 없네요.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피아 식별이 전혀 안 되고 어쩌면 혼자 있는 게 더 지금은 편할 수 있다. 똑똑하네. 응. 저랑 친해져요. 저랑 친해져요. 저랑 친해져요. I got you. 자, 오늘은 1억 천금을 꿈꿀 수 있는 미션입니다. 오늘 새로운 펜트하우스의 주인을 가리기 위한 코인 채굴 미션입니다. 코인 채굴 진행 방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는 각기 다른 크기의 세 땅이 놓여져 있습니다. 3평, 10평, 40평.
땅의 크기가 넓을수록 코인의 가격도 높아집니다. 헐리 씨. 그러네. 3평짜리에는 종류가 다르구나. 3평짜리에는 10만원짜리 코인이 30개. 10평짜리에는 20만원짜리 코인이 20개. 40평에는 100만원짜리 코인이 10개 묻혀 있습니다. 코인을 채굴하시다가 직접 손을 댄 경우 무조건 본인의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는 없습니다. 아, 양도 불가. 총 2라운드에 걸쳐서 제한시간 10분 동안 땅을 파서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하신 분이 오늘의 펜트하우스 주인이 되십니다. 진짜 채굴할 줄 몰랐다. 아, 삽질해라? 이것도 확률 게임이겠네. 몸 쓰는 거라고 했을 때 더 기분이 좋았어요. 제가 비빔밥으로 500만 원을 지출을 했잖아요. 푸짐하게 먹었기 때문에 오늘 가보여주자. 오늘이 나의 날이다. 네, 이런 많은 육체적 노동이 있을 거 상상도 못했죠. 내가 얼만큼의 체력이 될지도 모르고 여기 들어와서 너무 배고프고 너무 소모당하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든 와중에 먹는 것도 못 먹어서 한 인간으로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늘 펜트하우스의 주인이 되는 게 우리 연합 중에 한 명이 무조건 돼야 되고요. 낸시, 출구, 집안. 3대3 구조라서 굉장히 팽팽하고 긴장감 있는 상황인 거죠. 제일 중요한 이 연합의 키워드는 명진의 마음을 최대한 돌려라. 명진 어디로 갈 거야? 난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낸시랭 누님이 좀 강렬하게 계속 어필했는데 낸시랭 누나에게는 그 얘기하기 싫었습니다. 낸시! 아, 같이 다녀요, 저희. 네. 어떻게 해요? 펜트하우스 한 번쯤 가셔야죠. 저희가 생각해둔 그 방배정만 따라주시면. 얘에게는 비밀로 가져가면 모든 걸 우리가 알 수 있어. 연합 두 개의 우리가 컨트롤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해볼게요. 원래 저기서 파다가 코인 한 3개 찾으면 딴 데로 옮기는 게 맞아. 나는 그냥 나는 저기서 파고 있어. 난 열심히 파고 있을게. 내가 하는 펜트를 10년 안 내면 어디 있을지 나머지는 네가 보면 될 거야. 형이나 시작하면 동시에 누나가 누구 덤이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누구 덤이다? 난 모르죠. 사실 지금 낸시랭 누나와 저의 연합 그리고 이제 루안 누나의 연합 비밀스러운 연합도 조금 생긴 것 같고 낸시랭 누나와 집안님에게는 제가 협력을 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야겠죠. 아 진짜 오늘 자신 있다 뭔가. 그럼 첫 번째 1라운드 10분간 채굴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제 작전은 3평짜리 10만원짜리가 나오는 땅이죠. 개수가 많아서 확률이 너무 크고 가장 먼저 찾을 수 있는 곳으로 갔고요. 어차피 100만원짜리를 파서 승부를 볼 거긴 한데 그러면 거기에서 숫자를 벌릴 수 있는 10만원짜리를 몇 개라도 주워가지고 가서 쇠기를 박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일단 작전은 오늘은 펜트하우스의 주인을 명진이 형으로 근데 몰아주기니까 하나 찾으면 된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몰래 건네주면 된다. 티가 제일 안 난다. 100만 원 건네줄 때. 야, 씨, 진짜 누가 다뤄올 줄 몰랐네. 씨. 저희가 네 명이니까 머릿수, 그러니까 쪽수로 밀어붙이기. 작은 평수 같은 경우는 액수가 작았고 땅도 좁았고
가운데 땅에서 가격이 높은 호인을 채굴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명지실의 펜트하우스를 보내야 한다. 와, 더럽게 안 나오네. 누나 저 저기 가서 탈게요. 이거 이렇게 생겼대요. 이거 이렇게 생겼대요. 네. 네모네요, 네모네요. 보여주세요. 네모네, 네모네. 아, 오케이. 네모네, 네모네. 10만 원짜리 하나를 찾고 바로 100만 원짜리가 나오는 40평 땅으로 갔고요. 100만 원짜리 하나를 찾고 펜트하우스에 가는 것이 제 생각한 시나리오입니다. 입주민 여러분, 이제 6분 남았습니다. 6분? 무조건 펜트하우스를 차지해야 된다. 왜냐면 그 전날 루안이 3천만 원이 상금으로 내려졌을 때 균등 배분을 안 하고 돈을 더 많이 가져갔으니까 그 룰을 완벽하게 깨고 500만 원 비빔밥을 사 먹은 거기에 대한 또 대가는 받아야겠죠. 이제 4분 남았습니다. 아, 뷰는 또 X게 예뻐. 3분 남았습니다. 아, 여기 없을 것 같은데? 야, 움직여, 집안에 움직여. 움직여, 움직여. 잡지를 봤죠. 저도 20대 초반에 군대에 갔었었고, 저의 계획은 한쪽부터 시작해서 꾸준함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의지의 차이가 됐어요. 으아, 아파. 여기 있을 것 같아. 느낌이 와. 지바나! 찾았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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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추지 마. 이거는 삽질의 차이가 아니고 의지의 차이 아니었을까? 30초. 20초. 안 돼, 씨. 와, 진짜 하나 나올 법도 한데. 왜 안 나오네. 10초. 8, 7, 6, 5, 4, 3, 2, 1. 1라운드 종료하겠습니다. 10분간 휴식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 나오네. 이쪽으로 나와주시지요. 그늘로 보시겠습니다.
아 열받아. 하나도 못 캤어. 아, 진짜 열받아. 아 열받아. 숨이 안 와. 그래. 괜찮아? 아, 잠깐만 못 움직여. 아 오늘 빨개졌네. 괜찮아. 다 변화 났어. 네, 좀만 더. 차렷하지 마. 앉아. 이렇게 1라운드 10분이 지났습니다. 이주민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은 미션이 미션이니만큼 특별히 음료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편히 쉬시면서 작전도 다시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체력이 이렇게 쓰레기인 줄 몰랐어요. 저희 못 먹었죠. 우리 다 못 먹었잖아요. 아, 와, 별이 보이네. 사진만 풀 테니까 와서 집어. 누군가가 처절하네 라고만 말할 수 있는데 어쨌든 연합으로서 해야 될 일인 거고 아무리 뒤에 다른 연합이 있다곤 하지만 필요할 때 어쨌든 좀 가주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누나! 파가지고 찾으면 삽으로 손으로 건들지 않고 모아놓고 집안일을 불러. 집안일가 그럼 1등 할 수 있잖아. 여기 파놓고? 파가지고 콩 찾으면 그걸 삽으로 한쪽으로 긁어 모아. 그 다음에 집안일을 불러. 집안일가. 야 코인이 좀 보였으면 좋겠어. 야 코인이 좀 보였으면 좋겠어. 나도 그래. 그러니까 이거 파헤치는 것도 되게 힘들고 시간 걸려. 본인의 전략이라고. 아이씨 자기만 팠나. 아이씨 마이너 씨, 내려와. 룸메이트인데 날 뒤로 보내고 말이야. 응? 냉시랭 누님과 관계를 조심해야 됩니다. 집안님, 교환권 있지 않아요? 아, 교환권 있어요. 저 냉시랭 님이랑 교환할게요. 모르겠어. 두 번째 탈락자는 정말 씨입니다. 누나, 영 줬어야죠. 잘하시네. 응? 영을 줬어야죠. 집안이를 불러. 집안이가 그럼 1등 할 수 있잖아. 여기 파놓고? 파가지고 콩 찾으면 그걸 삽으로 한쪽으로 긁어 모아. 그 다음에 집안일을 불러. 이거 파헤치는 것도 되게 힘들고 시간 걸려. 아이 ᄉ 자기만 팠나. 아, 자 1라운드와 다르게 2라운드는 20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20분 동안 코인을 채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시간은 충분합니다. 오케이. 나왔어요. 어? 진짜요? 나왔어요. 진짜요? 어디요? 나름 자기의 역할을 내가 쓸모가 있었어요 라고 어필하고 싶었는데 내가 쓸모가 있었어요 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찾고 나서 흥분해서 냉큼 집으면 안 돼. 집으면 안 돼. 예. 집으면 안 돼. 예. 흥분해서 사도 잡지 마. 할 찾을 수 있어. 제발 나와라. 파면서 파면서 계속 왜 나는 안 나와? 왜? 나를 조롱하는 건가 이건 그냥? 차트 보면서 요동칠 때마다 삶이 느껴져요 진짜. 오이 미션이야. 죽음과 삶의 경계에 내가 서 있어요. 제가 코인을 하면서 삽질했네요. 사실 생각해보니까 돈 잃은 거 생각하니까. 네. 삽질 잘했던 것 같은데 8천만 원 잃을 거면. 8천만 원! 빅코인! 빅코인! 빅코인!
입주민 여러분, 이제 10분 남았습니다. 5분 남았습니다. 자, 이제 5분 남았습니다. 오, 많이도 남았다. 오! 제가 여기 파마는 빨리 펴지는데 흙 맞으실까 봐.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네. 자. 4분 남았습니다. 내가 30개를 다 찾아낼 거야. 한번 해보자. 낸시랭 언니가 혼자 계속 왜 저렇게 그 3평미에서 고집 있게 가나? 그거 기대하는 게 바보지. 누가 보든 말든 상관없어요. 나 자신이 생각하고 결정 내린 거면 그거를 끝까지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마! 나는 대한민국 최고의 드래그인! 팝 아티스트 낸시랭. 대한민국 최고의 팝 아티스트. 넌 해낼 수 있어. 포기하지 마. 이거 진짜 인생 축소판이라니까요. 트루먼 쇼. 다 들어있잖아요. 배신. 탐욕, 돈, 제발 나와라. 절제, 나는 의리, 권력. 진짜 몰입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들. 30초. 10초 남았습니다. 하나만. 8, 7, 6, 5, 4, 3, 2, 1. 모두 종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종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민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잠시 후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아씨, 수고했어요. 그래도. 최구 씨, 고생 많았어요. 진짜 고생 많았어. 자, 입주민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미션, 코인 채굴. 과연 일확천금의 기회를 잡고 오늘 펜트하우스의 주인이 되실 분은 누구인지 지금부터 코인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인을 하나도 채굴하지 못하신 분께서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주식을 오래 하셨어요. 크게 손실을 보신 적도 있고 저한테 항상 하셨던 말이 주식 절대 하지 마라. 유언으로 남긴다. 그냥 정직하게 일을 해라. 어? 야 아니 야 계속 떨어져 있어 봐봐. 야 근데 이거 너무 심한데? 아 그러니까. 아까 여기 있었는데 이렇게 떨어져. 멈추지 않아. 저는 코인 뭐 이런 거 뭐 하는 것도 돈 잃는 것도 사실 주변 제 사람들에게 되게 다 말했어요. 그때마다 아버지가 하신 말이 정직하게 일을 해라. 땅 파봐라. 나가서 땅 파봐라. 돈 나오나. 오늘 그리고 그 땅을 제가 파봤네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나왔죠. 그래서 많이 미웠고 증오스러웠습니다. 그냥 많은 것들이. 아마 저도 포함이겠죠. 네. 장명진님. 네. 몇 개를 채굴하셨는지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 오늘 채굴했습니다. 10평 공간에서 20만 원 하나를 채굴하셨습니다. 역시 인생이 계획대로 안 되거든. 오늘의 연합은 결과는 좋지 않았으나 합심은 하였다. 다들 열심히 하였다. 이제 40평에서 도전하셨던 지반님. 얼마의 코인을 획득하셨습니까? 100만원 했습니다. 100만원 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40평 공간에서 100만원 코인. 자, 그렇다면 40평, 10평, 3평짜리 모두 공략하셨던 임현선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무조건 좀 우승을 하지 않을까? 10만 원짜리 하나 또 있으십니까? 따란 따란. 와! 와! What? 현재까지 110만 원. 100만원짜리를 찾고 나서 굉장히 기뻤죠. 아 이거면 됐다. 어차피 100만원짜리를 파서 승부를 볼 거긴 한데 그러면 거기에서 숫자를 벌릴 수 있는 10만원짜리를 몇 개라도 주워가지고 가서 쇠기를 박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제가 생각했던 코스대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현재까지 110만원. 아우 괜찮네. 와 대박이다. 진짜 몰랐다. 축하드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3평에 도전하셨던 낸시링님. 네. 하나하나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평짜리에서 더 열심히 파봐야 더 여러 장이 나올 거라고 생각지는 않았습니다. 하나하나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 와. 60만 원, 70만 원, 80만 원, 90만 원, 90만 원, 와.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또 있으십니까? 또 있으십니까? 네. 자, 임현선님은 현재까지 110만 원을 채굴하셨습니다. 100만 원, 110만 원, 110만 원. 현재까지 임현선님과 똑같이 110만 원을 채굴하셨습니다. 낸시랭님. 네. 더 있으십니까? 120만 원. 와. 130만 원. 140만 원. 150만 원, 160만 원, 170만 원, 180만 원, 190만 원, 200만 원.
전의 진심이다, 저. 저 코인은. 많이 놀랐어요. 멋있었고 부끄러웠습니다.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210만 원 입니다. 3평짜리에서 처음부터 도전하셨던 낸시랭님, 210만 원의 코인을, 210만 원의 코인을 채굴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펜트하우스의 새로운 주인은 낸시랭님이십니다. 진짜 고생 많이 했어. 너랑 한마디 더 왔어. 우리 꿈꾸고 얘기했잖아. 입주자 모두를 다 처음이고 못 먹고 감정 소모도 너무 심하고 정신 스트레스 다 똑같이 힘든데 몇 개가 얼마가 됐는지 세지도 않고 결국엔 총상금의 우승자가 되기 위해서 거기에 몰두한 제가 계속 나오니까 대견스러웠고 동시에 불쌍했어요. 낸시야 또 왔어 너. 펜트하우스에 펜트하우스. 우리 연합팀 3명 중에 한 명은 무조건 와야 됐기 때문에 다행이야. 어제 이어서 장명진님 그리고 집안님께서는 3층에 배정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리시죠. 네. 명진이는 물음표고 본인이 어딜 선택할지 아직 모르니까 자연스럽게 잘 집안이랑 일단 친해봐야겠다. 내리시죠. 네. 이면사님, 4층 만족하십니까? 아, 네, 아주 만족합니다. 과분합니다, 저한테. 현사는 무조건 저희 연합으로 들어와야만 해요. 되게 중요한 인물이죠. 그리고 우리는 3대3이잖아요, 현재. 명진이 어디로 가야 될지 고민 중인 상황이고. 이곳은 4층입니다. 이미 임현선님께서 배정을 받고 계십니다. 두 분 가운데 4층에 배정되신 분. 네, 서출구님이십니다. 현선님이랑 같은 방을 쓰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알아봐라. 그리고 포섭해라. 이거겠죠. 치얼스! 치얼스! 와인도 좀 그렇지. 일화님, 어제는 펜트하우스의 주인으로 모셨는데 네. 오늘은 1층으로 배정되셨습니다. 네. 부디 적응 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편히 쉬고 계십시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치, 인생이 이렇게 돌고 도는 거지. 주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는 거지. 인생이 그런 거지. 언제 올라갈지도 모르고 언제 내려갈지도 모르고. 1층은 이루아. 자업자득이니까 본인도 알았을 거예요. 전날 펜트하우스 주인은 루안이었는데 균등 배분하는 그 규칙을 처음으로 다 깨뜨렸어요. 그리고 본인과 본인의 연합인 최민아수와 시연이 돈을 많이 챙겼고 균등하게 배분하는 거 그걸 부숴놨어. 뭐 그럴 날이 올 건 알고 있었는데. 최민아수님, 이시윤님, 2층에 배정되셨습니다. 아, 맨날 2층이야. 역시, 역사. 3천만 원 내려주면 600만 원씩 내리고 밑에는 없어. 지금부터 1일 상금 3천만 원 분배를 시작하겠습니다. Cheers. 너가 펜트하우스가 아니 내가 펜트하우스가 뭐 그런 얘기했어.
안녕하세요, 집사님. 오늘의 상금 3천만 원이 도착했습니다. 네. 마음껏 가져가시죠. 감사합니다. 3천만 원 중 남은 금액입니다. 하나 가져가시면 돼요, 통째로. 아, 네, 알겠습니다. 위에 서촌 명령하신 대로. 아, 네. 네 사람들만 균등 분배하자. 낸시랭 누나의 어제에 대한 복수죠. 그럼 내려보내겠습니다. 두 분 이쪽에 서주시죠. 2층부터 1층까지 루안의 연합이라고 생각되는 팀은 돈 하나도 못 받겠어요. 오늘 상금 3천만 원 정도 남은 금액입니다. 위층의 배분에 만족하십니까? 네. 오늘 아침부터 낸시랭 언니가 제가 없을 때 제 욕을 되게 많이 했다는 것도 들었고 애들한테 제가 타겟이 된 것도 알고 있고 낸시랭 언니를 제거하자. 오늘의 상금 3천만 원 중 남은 금액입니다. 아, 진짜요? 저희 팁원 시킬 땐 언제 시켜야 돼요? 이제 좀 이따. 조금 이따 시키면 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메뉴는 순차적으로 받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진짜요? 저희 팁원 시킬 땐 언제 시켜야 돼요? 팁원 스테이크. 1,000만 원. 돌아가면 되지. 어? 스테이크를 시킨다고? 이번 스테이크를 이렇게 먹는 사람도 문제인 것 같다, 내가. 서주고 내일 플랜을 짜면서 얘기를 하겠지? 가장 얘기를 많이 하고 시간을 지냈기 때문에 출구를 가장 많이 신뢰를 하죠. 서출구 앞에 놓인 두 갈래길. 이 난관을 빠져나갈 출구는 없는 걸까요? 힘들어. 게다가 혼자 이렇게 하고. 아니, 누가 혼자 이렇게 한 건 아니고 이걸 해야만 했으니까. 우리 연합 중에 펜트하우스를 누구든 차지를 했어야 됐어. 잘한 거야. 뭐 예상은 못했지만 최선을 다하니까 하늘이 높잖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He can do, she can do, why not me? He can do, she can do, why not me? He can do, she can do, why not me? 지금부터는 엘리베이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오늘의 작전은 낸시랭 언니를 제거하자. 누가 100만 원씩 주고 어디로 간 일을 내가 좀 봐야지. 어서 오십시오. 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도 영원 받았다. 그럴 것 같아. 아, 알지. 진짜 똑같이 인과응보 나오고 있어. 얼마나 고소해할까, 저 위에서. 맞아. 내일 그래서 언니 맛있게 먹어. 비빔밥 시켜 먹어. 비빔밥 시켜 먹어. 아니, 그거는 내가 진짜 엿 먹으라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나 진짜 먹을만 해서 먹은 건데. 물론 거기서 내가 그렇게 먹음으로써 상금이 깎이긴 깎이지만 처음부터 그거 지내도 돼? 아니잖아. 내가 지 돈 쓴 거 아니잖아. 아, 루안 연합군이 내가 배정한 2층으로 다 모인 거구나. Let's go. 어머, 저희 안 그래도 얘기하고 있었어요. 경진님 대로 3층 올라가려고 그랬어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사과하러 왔어요. 왜? 왜 사과하러 왔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아니 왜 그런 사람을 아니 저희 다 연기 미안해서 내 마음이 변하나 내 마음이 변하나 난 엄청 부담스러워 정해 찍을 수도 알려주세요 나는 저 궁금한 거 있어요 저희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낸시 언니를 칠 거라고 네 저는 강렬하는 게 싫어요 강렬 그래도 낸시님은 떨어뜨리고 그래도 탈락하겠다 되게 교묘하게 사람 되게 매도하고 막 그런 게 막 난 그 포인트에서 난 너무 열받았거든 진짜 그냥 일단 디폴트로 가장 기본적으로 그 생각을 깔고 가 내가 제일 불쌍하고 내가 제일 그 절양하고 내가 제일 피를 내주인 거 충분히 자기 흐름에 따라서 우리 배신할 수도 있고 저도 배신할 수도 있고 생각을 해서 저는 조금 그렇게 믿진 않아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아 진짜 근데 쎄한 느낌이 들었어요 설마 나를 배신할까? 아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는 거지? 근데 나는 죽고 되게 믿어 되게 믿어 근데 타겟은 자연하냐 왜냐면 나도 내가 원하는 사람 있잖아 제일 거진 근데 계속 제가 제일 그런 모르고 하는 애들이 제일 위험하다 라고 얘기는 하는데 근데 그렇게 가면은 안 될 것 같아 나도 안 될 것 같아 그거는 내가 얘기할 거야 같이 올라가 볼래? 그럴까? 그러자 좋다 둘이서 얘기들 나누겠어 우리 올라갔다 올게 갔다 오쇼 다녀오십시오 뭔가 은타당하는 기분? 멀어져 있다는 게 조금 속상했어요 영진님이랑 손 잡으러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분위기 파악이 잘 안 되는데 슬슬 보이시잖아요. 어렵네요. 제가 할 수 있는 뭔가 선택의 폭이 넓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연합적으로 우선 사실은 탈락 투표권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표 인단 몇 명 그 연합이 갖고 있냐 싸움이라 그렇죠. 두 분이 와일드카드인 거고. 아, 어렵네요. 어렵네요. 에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어려워하는 사람의 냄새가 나죠. 현선님의 포지션을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고 뭔가 되게 잘 감추시는 분 같아요. 브레인은 브레인인데 어느 쪽이 브레인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어야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위험한 상태죠, 지금. 현선은 무조건 저희 연합으로 들어와야만 해요. 안녕하세요. 영진님은 마음 정했대요. 그때 명진님은 계속 팩트를 알려주고 그냥 언제든지 얘기해라. 명진이는 2층으로 갔대. 요한이 누나도 2층에 있겠네 지금. 어, 2층 갔더라고. 내가 와볼까? 아니야. 내가 와볼까? 아니야. 나 너 요한이랑 얘기 많이 했잖아. 무슨 얘기한 거야? 그냥 그 상의한 거지. 시윤이나 뭐 이제 그쪽이 그 나수를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 아 누안이? 누안이 얘기하게? 자꾸 막 협의한 게 있는데 걔가 어제 200부터 뽑고 막 그랬잖아. 그러니까 너랑 나랑 딱 느낀 거. 이나수는 양쪽에 발을 담그고 본인이 이득이 되면 딱 갈 것 같다라는 거 집안이나 나나 본능의 발달에서 느꼈고 대화할 때도 약간 그 뭐라 해야 되지? 툭툭 뱉어요 말을 처음에는 그냥 아, 순수하고 나는데 그 다음에 내가 순수한가 싶었는데 나 한 명은 그냥 미나수였어 안녕하세요. 와, 여기 다 일단 말하는 거 난 그대로 할 거니까 뭐 누구 왔다고 안 하고 안 하고 난 그런 성격이 아니라서 나는 그 균등 배분과 이런 거를 만든 거가 총 상금을 누가 가져가든지 나수가 너 있잖아 내가 얘기하고 있잖아 나수가 너 있잖아 내가 얘기하고 있잖아 내가 얘기하고 있잖아 같이 좀 들어줘 조금만 들어주면 좋겠는데. 알았어.
조금만. 그냥 괜찮아. 제 말을 약간 자르면서 는 실행 누나가 엄청 막 이 대화를 리드하는 거예요. 진짜 그냥 지금 펜트하우스 주인이 아니라 이 건물, 빌딩 건물 준 것 같아요. 다 자기 거야. 다 자기가 이제 왕이고 왕비고 그냥 권력 다 갖고 있는 거 너무 보였어. 아니 혹시 얘기해야 되는데 불편하면 하나도 없어. 불편하면 하나도 없어. 아니 그냥 저는 사실 출구랑 얘기하러 온 거거든요. 안 들려. 어, 귀 막혔어요. 안 들. 아니 안 들린다. 우리는 지금 얘기를 한 게 좀 더 가봐봐. 얘기를 한 게 지금 내가 원래 하고 싶어 했던 사람을 다 지목을 하고 있어. 공통적으로 여자 셋이랑 명진 씨까지. 근데 너는 신입 주원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굳이 왜 먼저 얘를 가야 되냐 이거. 나도 이제부터 얘기를 했는데 나도 이유가 궁금해.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당연히 논리적으로 말을 하면 납득을 하지. 근데 이렇다 할 이유가 없어. 그냥 그게 글쎄, 너가 그동안 입장이... 말했던 이유들로 이해를 못했으면 큰일 아닌가? 같은 연합인 척하면서 모든 믿음을 저버리고 또 단독 행동을 하는 게 그게 타당한 게 아니라고. 아까 내 말은 걔를 우리가 한번 끌어들이자 이게 아니라. 근데 내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가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싫어서잖아. 고의 연합에 고름의 칭호가 있었다고. 진짜 싫었다고. 나를 밀어내는 그걸 보면서 반을 내가 깔았는데 그럼 어떻게 세 판 깔아야지. 싫어 진짜. 아까 내가 자르는 거 봤지. 저기 갈 때마다 그래. 저기 갈 때마다 진짜 싫어. 참 된 거야 맹주야. 날 다 뽑아버린 거. 날 다 뽑아버린 거. 근데 이빨이 생길라 하잖아 지금. 이빨 생길라 하잖아. 그러니까 이빨을 뽑으면 가끔 나 출구 씨가 의심을 들게끔 하는 행위였고 뭐가 잘못된 거 아닐까? 뭔가 느낌이 좀 이상해. 느낌이 좀 불안하지. 그럼 우리 둘만 지금 너무 꽃동산인 거 그럴까 봐. 혹시 죄송. 꽃동산도 아니고 불안하지도 않아. 집 하나나 나는 근데 그런가 봐. 출근님도 같은 팀이라면 하는데 아쉬워십니다. 있는데 같은 방대로 좀 기회한 적도 없어서. 그거는 날 믿어. 그거는 날 믿어. 진짜? 응. 출구랑 너랑 나는 그때 얘기했던 거 그대로야. 불안하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너 아니라 자꾸 못 얘기를 하는 거야. 알아. 근데 그렇지 않아. 우리 함께한 시간이 있거든. 그럼 내가 출구에 여태까지 겪은 바로는 그래, 알고 있으니까 불안해하지 말고. 괜찮았어. 걱정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마. 지금부터 엘리베이터 이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신 빠져요. 말 한 번 안 자르다가 잘 듣다가 갑자기 저기 가서 술 한잔 하고 나면은 말 잘라. 때 제일 이 사람이 탈락해야 수월해질 것 같다 하는 사람 게임에서. 현재로서는 누구 한 명 꼭 찍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근데 출근님이 마지막까지 잘 남으실 것 같긴 해. 근데 왜 제가 제일 멀리 갈 것 같아요? 그냥 왔다 갔다 말씀을 양쪽 진영과 잘 하시는 게. 누안이 얘기하게. 철구 씨가 맨슈 누나랑도 얘기가 되고 루안 누나랑도
얘기가 되고 아무튼 양쪽을 다 연결할 수 있고 양쪽으로부터 다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거는 상당히 좋은 위치를 이미 확보했다라는 의미인가 싶어서 속이고 속고 하는 뭐 그런 자세로 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실히 그런 쪽인 것 같습니다, 현서님은. 어떤 상황이 펼쳐질 수 있나를 그래도 한 번은 계산을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계산이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스테이크 시켜 먹었어. 너 그렇게 누가 말해? 다 들려. 미친 짓 하고 있는 거야. 왜 밥 먹는 거 가지고 선동하지 마. 상금 깎아 먹는 거라면서. 비빔밥이랑 여기 무서운 오빠 너보다 몸 더 크고 여기 다 위 많은 사람들. 감자만 왜 먹고 있으면 돈 내가 제일 많은데 펜트하우스에서 나는 왜 감자 먹었을까? 최소한의 내가 살고 싶어서 먹은 거잖아요, 내 돈으로. 그 네 돈 아니야. 언니 돈 아니에요. 그래. 아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난 내가 알아서 얘기할 거니까. 아니 나는 팩트만 얘기했어. 앞뒤 언니 상황을 잘라서. 팩트. 나 언니한테 진심으로 한 번을 느낄 수가 없어요. 팩트를 얘기했어. 그럼 얘기를 하라고요. 팩트. 누가 들어도 팩트. 사람 오해 살만하게. 팩트. 아니요? 팩트. 오늘 이 사람은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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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나도 못 견디겠어. 채널 A